스퀘어 가랜드로 숫자 칼럼 만들 건데 지금 18인치를 불고 있거든요. 몇 인치 정도 불어야 하나요? 지금 12인치로 불고 있습니다. 사이즈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풍선은 일반 사이즈 풍선하고 사이즈가 많이 달라 보여요. 얼마나 큰 건가요? 인치로는 18인치 풍선인데요. 센치로는 46cm까지 불 수 있습니다. 18인치 풍선은 몇 개를 불어야 하나요? 18인치는 총 4개가 필요하고요. 두 필릿으로 두 쌍을 만들어서 하나의 포클러스트로 만들어줍니다. 풍선에 바람을 넣은 후에 누르는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은 무슨 동작인가요? 풍선에 바람을 주입하면 주입구 쪽이 약간 길쭉하게 부러진 모양이 나옵니다. 그래서 둥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. 18인치 풍선을 12인치 불어서 듀플릿 두 쌍을 하나의 포클러스트로 만들었는데 완성되었네요. 지금 보는 풍선은 몇 인치 풍선인가요? 네, 12인치 풍선입니다. 그럼 이 풍선은 몇 인치로 불어야 하나요? 네, 9인치로 불면 됩니다. 앞서 분 18인치 풍선은 라임 그린이고요. 지금 풍선은 포레스트 그린입니다. 12인치 그린 풍선도 포레스트 그린처럼 9인치로 불어서 포레스트 그린과 함께 포클러스트를 만들고 있네요. 두 번째 단을 완성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한 단이 남았는데요. 마지막 단은 몇 인치로 불어야 하나요? 7인치로 불면 됩니다. 민트 그린으로 뒷플릿 한 세트를 만들고요. 라임 그린으로 한 세트를 동일하게 더 만들어요. 다음 포클러스트로 마무리해주세요. 스퀘어 가랜드 만들 때 5인치 풍선이 필요한데 5인치 풍선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? 한 단은 4.5인치로 불어서 만들고요. 다른 또 한 단은 3.5인치로 불어서 만들어줍니다. 포클러스트 풍선이 모두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. 나머지 풍선을 어떻게 연결하나요? 네, 18인치 풍선을 12인치로 불었던 첫 번째 단에 260 풍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. 예, 영상과 같이 4.5인치 포클러스 한 단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지그시 누른 상태로 요술 풍선으로 연결해 줍니다. 다음으로 9인치로 분 포클러스 한 단을 위에 얹고 동일한 방법으로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. 예, 다음은 3.5인치로 분 포클러스트 단을 얹어 연결해 줍니다. 네, 마지막 단은 7인치로 분 포클러스트 한 단을 연결해 줍니다. 스퀘어 가랜드 세로형이 완성됐는데요.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? 네, 단과 단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단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포인트 부분을 꾹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요술을 감아 연결 고정시킵니다. 숫자 컬럼에 숫자가 빠질 순 없겠죠? 숫자 풍선은 어떻게 연결하나요? 호일 풍선에서 공기 주입하는 그 부분에 260을 대고 돌돌 말아준 다음에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. 일단 260 풍선을 이용해서 7인치로 분 상단에 최대한 당겨서 고정되도록 걸어서 연결해 줍니다. 숫자 칼럼 스퀘어 세로형 기본형이 완성됐어요. 추가적인 꽃장식으로 이루어진 숫자 칼럼은 유료 회원에게 비공개로 제공될 예정이에요.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 남겨주세요.